태아나우 호수다. 길이가 65km에 이르는 뉴질랜드 남섬 최대 호수로 소용돌이치는 큰 물동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. 옥빛 호수와 만년설의 협곡들이 만들어내는 대자연은 늦가을 최고의 풍경으로 충분해 보인다. 여기에서 특별한 곳으로 향할 수 있다. 선착장에선 그곳으로 가기 위해 여행객들이 크루즈에 올라타고 있다. 나도 발길을 돌려 크루즈에 올랐다. 크루즈가 옥빛 물결을 가르고 출발하자 얼굴을 때리는 칼바람에도 사람들은 갑판에 나와 태아나우 호수의 절경을 담느라 분주하다. 30여 분 호수를 가로질러 도착한 곳은 태아나우 동굴이다. I think everyone is always amazed by the glowworms because they're so beautiful. And something that usually surprises people is the water in the cave. Many times people go into a cave which is an older cave, but coming into our cave which is a young dynamic cave is different with all the powerful water rushing. 동굴 입구는 울창한 원시림의 느낌이다. 입기 가득한 바위 사이 동굴로 발길을 향한다.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 기괴한 모양의 암석들이다. 그리고 그 암석들 사이사이로 천둥 소리를 내며 쏟아지는 엄청난 폭포들과 물줄기들이 보인다. 하지만 이 동굴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따로 있다. 바로 개똥벌레류의 유충인 글로우웜이다. 천장에 수없이 매달려 있는 이 유충은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몸에서 푸른 빛을 내는데 어둠 속 동굴에선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무리를 보는 듯하다.